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포물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에서 꼭지점이 1.5고요. 초점이 F인 포물선과.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계속 그림 그리고 있지. 그림 그리고 있지. 어차피 그림은 크고 정확하게. 왜? 그림을 쳐다봐야지 답이 나오거든. 알겠냐? 그림을 크고 정확하게. 어? 그 그리는 훈련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글씨건 그림이건 작고 귀엽게 그리는 것들은 예뻐 보이긴 하겠지만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정답과 멀어져.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크고 정확하게 그렸던 학생들이 작게 쓰는 건 잘 써. 야, 너희들 그 서예가들 있잖아. 막 이만한 자기 몸만한 북 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서예가들. 그 사람들이 작은 글씨 세 필을 못 쓸 것 같아? 졸라 잘 써요. 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작은 글씨도 당연히 잘 써. 근데 글씨를 작게 잘 쓰는 사람들이 큰 글씨 쓰라면 잘 못 씁니다. 진짜로. 그림도 마찬가지야. 크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를 써라. 기백이다. 기백. 출발하자. 계속 잔소리. 봐요. 자, 문제가 어딨어 이거. 원점이 5죠. 초점이 F인. F인. 초점이 F야. F. 그래. F. F인. 그러한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 샷샷샷. 포물선이 있어서. 아, 이 포물선과 처음 F를 지나고 길이가 1인 직선. 땡큐. 하나 나왔어. 길이가 1인 직선. 땡큐. 길이가 1이야. 샥샥샥. 기울기가 얼마? 이 기울기가 1이라고. 아, 몇 도 이거? 몇 도? 45도. 당연한 얘기죠. 45도. 그런 상태이고요. 이때 1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다. 그렇죠? 어디가 A고 어디가 B니?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B야. 자, 그 다음에 선분 AF를요, 요 AF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얘를 대각선은 정사각형. 샥, 아씨, 샥, 샥, 샥.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렇구나.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가 2야. 이 길이가 2라고. 당연히 그러면요, 요 길이 얼마입니까? 1, 1루트 2, 2루트 2겠네요. 그래서 2루트 2. 이때 뭘 구하래? 선분 AB의 길이가 A 더하기 B루트 2, A제곱, B제곱. 야, 결국엔 뭘 구하라는 얘기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요 길이 구하라는 문제다. 그쵸? 아, 이 길이 구하라는 문제구나. 요 길이 구하라는 문제야. 아, 이 길이 구하라는 문제구나. 출발해 봅시다. 준 게 많은데요. 또 안 준 것도 많아. 그만큼. 봐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인 건 줬는데 초점, 포물선의 식 아무것도 안 줬어. 그렇죠? 기본형이니까 초점 주면은 포물선 할 수 있고 포물선 식을 주면 초점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우리가 설정을 해야겠다. 그렇죠? 설정. 요 포물선 선생님이 y제곱 equal 4px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 초점 f는 뭐가 되는 거야? p, 0. 그죠? 아, 안 줬으니까 우리가 놔야지. 알겠냐? 놔야지 식을 세우죠. p, 0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요 좌표는요, 요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p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p 플러스 2, 0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 뭡니까 지금요? 아,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이 길이 구해야 되잖아. 이 길인데, 요 길인데, 아, 이 길이 알고 있어.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를요, 요 길이 말면 끝나겠네요. 항상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 아닌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지. 그래요? 따라서 요 길이를요, 선생님이요, 뭐라고 할까요? 예, 이 길이 선생님이 k라고 할게요. k. 그쵸? 난 K를 좋아하니까 K라고 하자. 뭐 이런 상태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B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요, 2루트에다 K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K값만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인식했죠. 포물선 나왔습니다. 뭘 그려? 야! 아, 이것도 지금 초점도 지금 약간 우울해. 초점도 우리가 설정했어. 그렇죠? 설정했지만 포물선 나왔잖아요. 뭘 그려? 없잖아 여기 지금. 뭘 그려? 준선, 준선. 초점과 준선 있지만 없으니까 그려놔야 돼. 이게 P컴마이니까 준선은요. 여기 4444 이거 뭐야 이거. 잘 그려라. 4444 이거 얼마야? X 이퀄 마 X 이퀄 마이너스 P가 바로 준선이죠. 그렇죠? 준선 그려놔야 됩니다. 그려놓고요. 다음에 이거는 써먹다 안 써먹다 또 2루트 2잖아. 초점 지난 직선 나왔네. 공식도 있었지? 이건 공식도 있었지. 근데 공식 말고 한번 풀어볼게. 봐요. 2루트 2잖아. 상 내려서 이 길이가 몽창다 얼마입니까? 2루트 2죠. 왜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상당히 같으니까요. 그죠? 됐어요. 요 길이가 2루트 2죠.
2루트이죠?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불만 없죠? 그런데 이제 P값 알 수 있겠어. 왜요? 아니 얘가 2루트 2잖아. 근데 얘가 P니까 이것도 P야. 이 길이가 P, P. 이 길이 항상 EP야. EP 알겠냐? EP. 아 그렇네. 이것도 직각이었네. 아 이것도 배웠던 거 막 나오네. 막 나와 배웠던 게 제일 잘.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정사각형입니다. 얘도 약간 그림이 이상하지만 정사각형이라고. 왜요? 이게 선생님이요. 초점에서 아 잘못했다. 이거 정상 아니다. 쏘리 쏘리. 이게 정사각형이네. 그렇죠? 아 미안 미안. 정상 아니네. 그렇죠? 야 EP. EP는 얼마입니까? 이게 EP네. 그렇죠? 괜히 흥분했어. 그렇죠? EP. 아 이게 정사각형이야. 이건 알고 있죠? 이게 정사각형이다. 이게 정사각형이야. 다시 넘어가. 지금 그랑 상관이 없어. 자 EP니까는요. EP니까 끝났네요. 왜요? EP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2를 더해주면 2루트 2 나오잖아. 그렇지? 아니 이 길에다 2 더하면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EP 더하기 2가 얼마입니까? 2루트 2입니다. 넘기고 2로 나눠주면요. P는 얼마 나오니? P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 아하. P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조금 저질스럽네요. 그렇죠? K값 알면 되잖아. 끝났네. 야 이것도 놔야지. 이것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왜? 얘가 K니까 이것도 당연히 K인 것 아니겠어? 맞죠? 얘가 K니까 얘도 당연히 K라고. K. 그죠? K. 다음에 요거 이거 45도야. 사사사. 이거 45도지. 이런 특수각들 놓치면 안 된다. 쉽게 풀 수 있는 걸 괜히 해설처럼 어렵게 풀면 안 돼. 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 알겠냐?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 45도. 이거 45도. 어? 그래? 이게 K야. 45도. 11 루트 2. 요 길이 얼마냐? 요 길이. 보여? 얘가 지금 K니까 직각이죠. 얘가 루트 2분의 K요? 왜요? 11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 해주면 K 나오잖아.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K라고. 요 길이는 얼만데? K잖아. 아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봐. 45도 아니까 11 루트 2. 얘가 K니까 루트 2분의 K. 요 길이는 요 길이는요? 요 길이는 K죠. K에다가 루트 2분의 K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2P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끝. 따라서요. K에다가 뭘 더해요? 루트 2분의 K를 더해주면 뭐가 나와야 돼? 그 길이가 2P가 돼야겠다고. 됐죠?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간단히 끝납니다. 해설 버리서 알렸어요? 저렇게 풀면 힘들어. 어? 지금 정확히 써먹은 게 뭐밖에 없어요? 아니, 포물선, 준선. 어? 이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게 45도 해가지고서 11 루트 2 바로 갔지만 이게 특수각이 아니면은요, 얘랑 지금 닮았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닮았잖아. 또 젠장. 그쵸? 닮음.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 산수할게요. 산수. 자, 이따 몇 배 할까요? 예. P 대신에 다시 넣어줄까? 우리 K값 알면 되는 거니까. K값만 알면 정답 나오는 거니까. K 냅두고요. 다음에 P 대신에 이거 넣어주면 2루트 2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정리. K 묶어주면은요. 1 플러스 루트 2분 얼마입니까? 1 하고요. 이것이요. 2루트 2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아, 산수가 좀 귀찮네요. 그렇죠? 자, K 하고요. 여기다가 루트 2배 루트 2배 할게. 루트 2배 루트 2배 주면 루트 2 플러스 1 되겠고요. 루트 2배 주는 순간에 4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K는요. 루트 2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2루트 2 되겠고요. 분모의 유리와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해주면 이래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자. 따라서 K는요. 샬롱 4루트 2 샬롱 마이너스 4 샬롱 마이너스 4 샬롱 플러스 2루트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6루트 2 마이너스 8 나와. 누가? 요 길이가 6루트 2 마이너스 8이에요. 1.4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8점 블라블라 되겠어요. 그렇죠? 요놈하고 요놈을 더해준 게 우리가 찾은 정답이잖아. 따라서 정답은요. 8개 정답은 2루트 2라고 하는 원래 알고 있던 길이에다가 누굴 더해줘? 6루트 2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정답.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루트 2가 우리가 찾는 저 선분의 길이가 되겠어요. 그렇죠? 됐죠? 이건데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문제에서 묻는 거는요 지금 네, A가 요놈이고요. B가 이놈이네요. 제곱 64 더하기 64 얼마입니까? 네. 128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산수가 조금 숫자가 루트가 나서 좀 그랬었네. 그치? 다시 한번 봐요. 이리 와봐.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포물선은 말이다. 포물선은 자꾸 대수적으로 풀라고 애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원칙을 가져야 돼. 2차 곡선 전반적으로 다 그래야겠냐?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공식들은 공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 문제는요, 일단 봐요. 어? 초점 잡혔는데 초점, 아우, 식도 없어? 놔야지, 그러면. P,0 이건, C,0 이건 놔야 돼. 놔야 되고요. 이 식자체는 지금 거의 써먹을 일이 없지만 일단 써놓고. 다음에 준선 그리세요. 초점과 준선. 핵심이잖아. 다음에 이런 거 써먹는 건 이제 상식입니다. 이런 거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써먹어야지 풀려, 문제가. 써먹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했더니 지금 미지수는 P하고 K 두 개가 있잖아요. 식 두 개가 필요한데 일단 P값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왜?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 전체가 2루트 2야. 그리고 여기서 이 길이는 PP, 이 길이가 2P야. 2루트에서 2P 빼면 얼마나 와야 돼? 2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또는요, 이건 이렇게 풀었구만. 2P에다가 2를 더하면 2루트 2가 돼야 돼. 요게 식 하나. 식 하나. 밑에도 같은 논리로 식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잖아, 지금. 얘랑 얘랑 같죠? 같으니까 요 길이가 K니까 요 길이도 K야. 근데 요 삼각형, 다시 한번 여기가 포인트였었죠? 요 삼각형이요. 요게 45도짜리라고 1대 1대 루트2인데 루트2에 대해 해당하는 게 지금 이 길이가 K니까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는 루트2분의 K다. 비례식에서 구할 수 있잖아. 루트2분의 K다. 따라서 2P에다가 루트2분의 K를 더해주면 얘랑 얘랑을 더해주면 얼마나 와야 돼요? 다시요? 다시. K에다가 루트 2K를 더해주면요. 전체 길이 2P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두 번째 식. 할 수 있겠니? 이쪽 부분이 조금 조만하니까 잘 봐야 돼. K에다가 루트 2분의 K를 더해주면요. 2P 나온다. 그죠? 준선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2P. 알겠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산수입니다. 그렇죠? 산수로 땡. 한마디만 더 끝낼게. 잘 봐. 여기에서 말이다. 여기에서. 이게 45도니까 특수각이어가지고 우리가요. 1대 1대 루트 2 바로 같지만 사실은 특수각이 아니어도 이런 길이에 관한 정보가 있을 때 얘랑 닮았다고 얘랑 닮았으니까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길이에 관련된 정보를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왜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가 얼마니? 여기 2구 2잖아. 2구인데 이 길이하고 빗변이니까 얘가 2를 먹을 때 얘가 2루트를 먹는다? 이렇게 푸는 거지. 특수각이 아니어도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닮음으로 풀 수 있다고 따라서 식 하나가 나온다 이거야. 그렇죠? 이걸로 식 하나. 미식 두 개, 식 두 개, 나머지는 산수. 이해 갔습니까? 하나 더. 아, 선생님 자꾸 하나 더예요. 아니, 이것저것 해봐. 근데 제일 하책이 뭐냐면 제일 쓸데없는 하책이 뭡니까? 식 세워가지고 좌표 구하고 자빠진 것들은 절대 건들면 안 돼. 그거는 정말로 막 여러 가지 쳐다봤는데 도대체 모르겠어라고 할 때 최후의 방법이다. 알겠냐? 대수적인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수능 관련 문제에서는요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해. 알겠냐? 어? 무방해. 하나 더. 지금 뭐 나왔습니까? 초점 지난 직선 나왔죠? 다시 한번. 초점 지난 직선 나왔지. 아까 P값이 얼마였니? 지웠는데. 젠장. 얼마였어요? 이 P값이요. 어머나 세상에. 나 진짜 이거. 자, 이게 다 2루트요. P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나요? 아까? 예. P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 요게 지금 이게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리고 이 길이 알잖아.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바로 뭐야? 공식이 있었잖아. 공식. 기억나니? 기억나? 자, 요 길이를 쌤이 K라고 했어요. 이 길이 분의 1. K분의 1. 이 공식은 알아두세요. 더하기. 요 길이 분의 1. 언제? 초점 지난 직선이 풍선으로 잘렸을 때 K분의 1 더하기 이 길이 분의 1. 2루트 2분의 1이 초점만 구해놓고 초점이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어허. 이거지 이거. 그렇죠? 자, 이 길이 분의 1 더하기 이 길이 분의 1이 뭡니까? 초점 분의 1이다. 언제? 기본정일 때. 여기에서 K값 구할 수 있겠네요. 요 산수는 니들한테 맡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놓치지 말고요. 다 섭렵하되 막 식 세워가지고서 대수 푸는 그러한 교점 구하는 그러한 무식한 짓거리는요. 제발 좀 버려라. 버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